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손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 품일세 사람마다 알지라
누구든지 믿으라 구주 예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마로니의 공원을 찾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여러분 기쁘세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네 기쁨 되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열두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이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 우리 제발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사랑의 원천 되신 주님, 오늘도 인만을 통해 가시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취월장 발전했는데 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개국된 지 70년 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추운 바람이 붑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백전간두의 위기에 있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풍전투와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등불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춥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픕니까? 고난의 길을 갑니까? 터널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대임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기쁨으로 환영하고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절망도 큽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예,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 주사파들 빨갱이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안주게도 없고 이렇게 가다간 참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이승만 박사가 세우셨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이 길목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괴로울수록 기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과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홀리 시드 보스킹 처치를 보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이름 그대로 거룩한 씨앗, 또 모든 사람에게 나 직접 나가서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스킹 처치를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 영광 받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노방전도를 하신 원조십니다. 여기에 노방전도 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노방전도 열심히 해서 방방곡곡에서 노방곡과 일어나는 횃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자체가 시인이고 예수님 자체가 찬양하는 노래이고 예수님 자체가 모든 걸 고치시는 의사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시의 노래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버스킹 저처 노래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가치라다 고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우리 김종문 전도사님 앞으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모든 경륜이 있고 세상 말로 내공을 많이 쌓으신 분이라 모든 걸 초월해서 불교, 천주교, 또 모든 사회단체까지 통합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 시대에 훌륭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쓰실 그런 김종문 전도사로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청와대 앞에 아스팔트에서는 56인체 지금 불철주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그래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돌대가리가 됐습니다.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넘치게 하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와서 새롭게 되는 그 무리들, 수사파들 또 문재인의 그 무리들을 회개로 새롭게 하사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안정되어서 21세기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가 바쁘고 바쁜 시대입니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돼서 21세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극동에서 동방의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심하면 필요할수록 영광도 빛나는 것이니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십자군으로 나아가 우리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 잘될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예, 홀리 시드 버스킹 조치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홀리 시드 거룩한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시작하였음에 끝을 보게 하시고 끝은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지원의 대로가 열리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박종철 목사님께서 전해드리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오늘 이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끌어다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해라. 그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한 시간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꼭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주인을 접어야 되겠구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사도들이 모두 행정을 기록한 성경이지만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기도가된 일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은 증인된 삶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면 권능을 받지 않냐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축복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때려놓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정만 우리 전도사님을 제가 이렇게 처음 뵙고 오늘 여기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이야, 참 멋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임진강변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스킹이 사를 안 갖고 그냥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회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모한 것 같았었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하고 그때 이만신 목사님이 그때 첫 번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황 목사 참 대단해. 여기 올랐으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도 생각나. 그때 어디서 했냐면 저기 학교에 가면 아쿠아랜드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주차장 넓은 데다가 강단을 해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계속 학교장 기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만수 목사님이 강대구장에 가지고 아 좋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좋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대히 지는 거예요. 권능이 되는 건 정말 아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같은 역사가 홀리시즈 호스킹 처치에서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오나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씨앗이 있는데 아주 저는 마음이 와닿았어요. 거룩한 씨앗. 이 민들레라는 조그만 이런 식물은 거기에 씨앗이 홀씨가 거기에 소복마미를 달고서 날아가는데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떨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민들레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씨를 뿌리지만 이 씨는 엄청나게 기적같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신앙을 한 자들이 다시 한번 야 나도 한번 여겨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시대입니다. 이게 살림된 일이라는 말씀이고 누라누라 방송이었는데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뭔가 지금 알 수 없는 형편이고 이게 큰일 났다 이러긴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홀리시즈 호스킹 처치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사람에게 묻은 거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 주님이 듣고 계시고요.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봉사에 감사하는 거는 형편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막 내리막길 가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를 기도하라고 이런 형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인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에게 얘기합니다. 저 많은 뼈가기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멘. 그런데 예수께는 그럽니다. 생기가 드러나가면 살아나겠습니다. 아멘. 그런 지가 대언해라. 그때 에스겔은 생기야 들어가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기도하는 소리요.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생각파에서 십자가 공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대언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름쪽자기 같이 지금 이게 험난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점점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는 우리 김정문 전도사님이 나오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야 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느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버스킹 처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권을 잡은 자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치나 생각으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셨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때는 표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가는 예배당입니다. 통성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광야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게 하시니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부족하고 부잘 것 없어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난 나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온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축복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홀리시더 버스킹 교회를 통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추운 날씨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케 건강을 허락하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기도를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들이 나아가는 목회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광장을 찾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 참으로 마음속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모든 것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난이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축복이 예비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버스킹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여기에 동참되어가는 주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더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생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낮은 일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준비되어가는 여러가지 일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이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협동조합에서 제들과 함께 바다유를 열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다해 주시고 계획한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한 국민이요 서울 시민이요 같은 시민이요 같은 인간에 불과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마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보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고 바란 것을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모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버스킹 교회가 날로날로 부흥되어 발전하여 주의 복음을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갈등진 마음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있어.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찬양인데요. 이제 우리가 파송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번 따겠습니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더니 가서 제자 삼으라 세금제를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더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 한 번 딱게요 우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게 나의 땅 함께 하리라 Thank you so much for your objective. And we are living in new generations, and we need to speak in English. It is very, very, very important language in English to live in the 21st century we are living now. So that I will now
our now in English and Korean. It's okay? Thank you. 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브 아워 로드 지수스 크라이스트 앤 더 에버랜싱 러브 오브 인 헤븐 갓 파더 앤 더 펠로쉽 앤 더 커뮤니케이션스 앤 더 코이노니아 홀리 스피릿 윌 비 위드 어스 프롬 나우 포레버 에버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고난에서 훈련하시고 영광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해서 이 추운 겨울을 견디며 넉넉히 이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세임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자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에게 특별히 홀리 스테이드 버킹 저치 교회가 처음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노방 전도의 원조십니다.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홀리 시드 버스팅 교회로 복의 복을 다시고 참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여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는 이 경기에 특별히 제가 지금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 평화대학 정문 앞에서 아스팔트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믿는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